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잔치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치열하게 맞섭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김종인 전 대표, 돌은 할당 선언으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손학규 의장을 만나 개헌과 제3지대 깃발을 올립니다. 국민의당 다른 정당 주자들도 빅텐트 밥상 주위로 모여드는데 대선판을 직접 낄 수도 있다는 김 전 대표, 제3지대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치 속보기. 오늘은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뭐 이제냐 저제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 김종인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3지대 그동안 이제 끝났다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약간의 불씨가 남은 건가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일단 제3지대 불씨는 그래도 좀 살아났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일개 의원 한 명 아니냐라고는 네. 할 수 있는데 이 숫자로만 볼 건 아니고 그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입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분은 새누리부터 민주당까지 다 해본 사람이고 네. 보수 진보를 다 아울러 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광폭 정치인이다 그러는데 이 비문의 상징이면서 또 친박과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중간지대에서는 안성맞춤인 네. 그럼 뭔가 중간지대를 접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한국당까지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3지대의 상징으로 이 사람을 내세울 경우에 뭔가 독자 세력도 없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개헌론의 깃발을 세워서 가면은 제3지대를 한번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각 당과 모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김종인 의원 본인 스스로 뭐 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구죠. 비례의원이시죠. 네. 그러면 탈당하는 순간 국회의원직은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제3지대 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일부 의원들이 동반 탈당할 거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도 않고 네. 해봐야 뭐 두세 명, 한두 명 이런 얘기니까 독자 세력으로 대통령이 또는 주자가 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뭔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뛰겠다 바로 이런 생각하면 아마 하지하책일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본인의 생각이나 욕심은 재워놓고 그다음에 어떤 각 세력을 모아서 개헌파의 본인이 수장이 되겠다. 결국 어떤 연대 세력의 어떤 그 촉매제를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아 김종인이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네. 물론 이분이 많은 모든 당을 다 해봤고 또 아무래도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또 자기 세력이 없다는 건 결국 각 정파가 싸우기 시작하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네. 지금 보면 공천권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돈이 있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킹메이커가 적절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게 대체적인 네.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아까 우리 캐릭터 정치에서도 봤습니다만 상을 차리겠다. 다들 와라. 네. 이렇게는 지금 김종인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각 당이나 대권 주자들은 김 의원 보고 우리한테 오십시오. 우리가 나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각 당에서 볼 때 활용 가치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한테 끌어들이면 그렇죠. 네. 오히려 제3지대 또는 이 그 민주당을 제외한 각 당의 그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다. 결국 주도권 잡기 위해서 김종인을 활용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 대선판이 다가오다 보면 네. 아무래도 당내에서 주자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연대할 때는 결국에는 그래도 김종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생각을 할 거고 그 가운데서 김종인이라는 분이 결국 개헌이란 카드를 들고 우리 모여봅시다 할 경우에는 네. 마지막에는 결국 모일 수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자,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개헌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가 돼 있죠. 이걸 네. 매개로 해서 여러 정파들을 다 한번 모아보겠다는 건데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5월 정도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네. 시기적으로 개헌은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런 정파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힘들죠. 네. 기존의 그 논의로 볼 땐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개헌이 대선 전에 있기도 힘듭니다. 뭐 조기 대선을 가정할 때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대선 후에 개헌을 약속하고 가는 거. 아, 옛날에 DJP 연합이나 네. 아니면 그 3당 연합처럼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그걸 갖고 매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권력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어요.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각 당의 입장에서는 공통 근무가 두 개인데 그래도 이 현재로 그냥 가면은 대선은 어차피 진다. 네. 그러면 회복이나 한번 해야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 세력이 네. 정권 잡는 건 우리가 찬성하지 않지 않느냐. 그 두 가지로 볼 땐 그래도 개헌 약속을 갖고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는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말이죠. 민주당이라는 당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후보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른 당은 워낙 강한 후보가 상대 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뭉쳐보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 김종인 전 대표를 어떻게 해서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할까요? 자유한국당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변수가 결국 그건데요. 같이 결국에는 당대당 연대는 지금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의 후보들이 정해진 다음에 후보 간의 단일화, 아. 연대는 언제든 열려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에는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후보 간의 단일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는 한국당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3자 대결로 갈 경우에 결국 그래도 못 이긴다 그렇죠. 해도 네. 그럼 한국당하고 같이 가는 건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기 탄핵 세력 아니냐 어떻게 손잡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한국당도 당대당이 아니라 누가 후보가 되느냐 네. 그걸로 이후에 그 후보의 본인의 캐릭터로 뭔가 이 힘대 힘으로 한번 부딪혀볼 수는 있다. 하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삼지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길이다. 다만 가능성을 볼 뿐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이긴 합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갖는 파워 뭐 실감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 부장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